자,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이 오픈해서요. 이번에는 기초 문제 있는 거예요. 3-2번 열었어요.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. 선택 툴의 패더 기능과 레이어, 어저께 한번 선택 툴 패더 했었어요. 레이어 복제 기능을 활용하여, 레이어 복제, 컨트롤 J 얘기하는 거죠? 레이어 복제 기능을 활용하여 빛을 만들어 보세요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어떻게 하냐면요. 이렇게 할게요. 먼저요. 얘를 잘 선택을 해서 컨트롤 J 하시면 돼요. 잘 선택을 해서요. 근데 정확하게 그 뭐죠? 그 네온 가로 등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.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은요.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. 클릭해서는 힘들어요. 클릭하면 같은 색을 딱 선택할 때 클릭이 되는데 이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드래그하는 게 뭐냐면요. 새로 생긴 건데 퀵 셀렉션 툴이에요. 커서가 너무 크면 안 좋으니까요. 커서 아까 말했죠? 커서 크기 바꾸는 것이 요거 단축키 요거랑 요거라 그랬죠? 요거는 작아지고 요거는 커진다 그랬죠? 그 브러쉬 모양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쓰는 거라 그랬죠? 그래서 이거에도 상관이 돼요. 퀵 셀렉션에도 같은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줘요. 그러면은 선택이 서로 이렇게 선택되게 해줘요. 이 부분은 살짝 이어주고요. 선택을 잘 했으면 컨트롤 J 하는 거죠. 컨트롤 J 하고 백그라운드에 눈을 꺼보면 이렇게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아주 좋아요. 선택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퀵 셀렉션 기능은요. 드래그 해야 돼요. 네. 예. 그러면 동그랗게 생겼죠? 동그란 크기를 잘그 아까 말한 단축키로 대괄호 열고 닫는 거잘 활용을 해서 드래그 해서 선택을 잘한 다음에 컨트롤 J 하시면 돼요. 자, 컨트롤 J 한 이유가 뭐냐면요. 글로우 빛이 외곽으로 번지게 하기 위해서는요. 이 이미지 외곽으로 빛이 번져야 되니까 이 부분이 별도의 레이어로 있어야만 가능해요. 배경에 붙어 있으면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새로 하나 복사를 한 거예요. 밑에 거는 굳이 없앨 필요가 없고요. 이미지를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. 위치가 고정적으로 그대로 놔둘 거니까. 그래서 그대로 자, 눈만 켜면요. 감쪽 같거든요. 근데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글로우 빛이 나오게 할 건데 레이어에서요. FX라는 건데 이름이 이 아이콘의 이름은 레이어 스타일이에요. 자, FX라는 레이어 스타일 눌러서 외곽으로 빛이 번진다는 것은 아우터 글로우거든요. 요거를 누릅니다. 눌러서요. 자, 사이즈를 움직이면 뭔가 색이 나오곤 있는데 지금 노란색이에요. 그래서 약간 그 네온 가로등은 좀 불그스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 정사각형의 색이 들어가 있는데 클릭을 해서요. 색을 약간 주황빛이 돌게 바꿔줄게요. 아주 좋네요. 좋은데요. 지금 합성하는 지금 블렌드 여기 아우터 글로우에도 블렌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. 합성하는 거 블렌딩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꺼주도록 할게요.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말이에요. 노말하면 훨씬 진하게 표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오케이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백그라운드 눈 켜겠습니다. 클릭. 합성되죠? 그죠? 합성됐죠? 이렇게 합성을 했어요. 자, 합성을 해놓고 나서는요, 이펙트를 다시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할 수 있어요. 그 이펙트라는 영어 글자나 아우터글로라는 영어 글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다시 열리니까 이렇게 사이즈 조절한다든가 해서 뭐 색깔을 다시 바꾼다든가 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어요. 오케이? 네, 여기까지.